웨어러블 기기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발맞춰서 유연한 배터리 개발 기술 또한 함께 요구됐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잉크젯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하듯이 배터리를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연구를 진행하신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부 이상영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로 이 배터리를 인쇄하는 기술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쉽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 및 일반 A4 종이를 이용하여 마치 글자나 그림을 출력하듯이 전지를 제조해보고자 한 것이 이번 연구의 동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 잉크젯 프린터의 검정, 파랑, 빨강 등의 잉크를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전극 및 전해질 잉크로 교체한 후 A4 종이 위에서 반복적으로 출력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잉크젯 프린팅 전지를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이에 이 전지가 이렇게 우리가 인쇄를 하는 것처럼 새겨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플렉서블 배터리랑 연관이 돼 있어서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플렉서블 배터리 이름에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플렉서블 배터리란 우리가 원하는 여러 다양한 디자인 및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접어도 그 전지의 특성이 유지되는 차세대 전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휴대폰,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원통형, 각형 등과 같은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전지들은 앞으로 다가올 웨어러블 전자기기 아니면 사물 인터넷 시대의 전원으로는 특히 전지 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미래 유비쿼터스 스마트 전자기기 시대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구부러질 수 있는 플렉서블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기술적 산업적 파급 효과로 인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보통 이제 배터리 하면은 금속으로 돼 있다 아니면 어떤 묵직한 형태다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좀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요. 인쇄된 잉크 건전지라고 해야 될까 이런 배터리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예,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전지는 전극 잉크, 전해질 잉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잉크젯 프린터로 마치 그냥 문서를 출력하듯이 전극 잉크를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그 위에 전해질 잉크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전극에 도선을 연결하게 되면 전극에서 일반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전기학 반응이 발생해서 이온 및 전자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지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한 글자 혹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휴대폰 아니면은 다른 노트북에 사용되는 전지와 같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기존의 정형화된 배터리와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래서 예. 이 성능도 이 기존과 비슷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거든요. 뭐 성능이라든가 이 전지 특성이 오래 유지되는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전지는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리튬 전지와는 달리 슈퍼커패시터 거동을 보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래 사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참고로 슈퍼커패시터란 그 사용시간이 리튬 전지에 비해서는 다소 짧으나 높은 출력, 장수명, 안전성 등이 우수한 2차 전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오래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잉크젯 프린팅을 할 때 출력된 글자를 굵게 하거나 두껍게 출력하게 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글자를 가는 글씨체로 쓰게 되면 사용시간이 짧게 되고 굵은 글씨체로 쓰게 되면 사용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실험을 하셨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은 원리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로 디자인한 모든 글자나 그림 모양을 전지 형태로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 논문에서도 발표되었듯이 저희가 한반도 지도를 출력을 했고요. 그때 동시에 저희 전지를 출력을 해서 함께 연결된 LED 램프를 켤수 있었고, 물의 온도에 따라 다른 색깔의 램프가 켜지는 유리컵도 저희가 제조할 수 있어서 사물 인터넷 시대 전원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고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글자를 굵고 두껍게 하면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잉크젯을 이용할 때요, 인쇄할 때 번짐 현상이 나타나곤 하거든요. 이 플렉서블 배터리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보완 장치들 따로 마련하신 게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실험 초기에 번짐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노셀룰로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먼저 종이에 코팅을 하게 되면 그 번짐 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노셀룰로스가 종이에 먼저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하여 코팅이 됨으로써 아주 작고 균일한 나노 크기의 기공을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번짐 현상 없이 저희 전극이나 전해질 물질을 잉크젯 프린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모든 일반 가정에서 쓰는 프린터에서 이런 배터리 인쇄를 할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는 잉크젯 프린터 기기에는 제약이 없는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출발부터 일반 가정용 저가의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하여 연구 개발을 시작한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전극 및 전해질 잉크를 사용한다면 잉크젯 프린터 제한 없이 전지가 인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화면을 봐도 좀 계속 신기한 느낌이 남아 있는데, 이런 플렉서블 전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거든요.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그 개념을 마치 문서 출력하듯이 전지를 제조할 수 있다는 개념을 보인 것이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공정 스케일업, 그 다음에 적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적용 분야만 찾게 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넘어야 할 산도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현재 이 플렉서블 전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발한 전지는 슈퍼커패시터 거등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급속 충전, 수명 특성,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특성을 보이나 전지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슈퍼커패시터 거등이 아니라 리튬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전지 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사용 시간 증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다양한 프린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플렉서블 전지를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그리고 화면만 봐도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기술적 한계가 하루빨리 보완돼서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부 이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